아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디빌더 김남민입니다. 와!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우승화에서 이제 받은. 어디서 우승한 거야 이거? 나바. 아, 이게 그래. 다 나바예요? 네. 근데 트로피 모양이 다 달라요. 연도별로. 아, 디자인을 따로 하는구나. 1년 정도 제작해서 나바 측에서. 아, 이게요? 와, 근데 진짜 와, 뒤봐봐 이거 봐봐. 디테일이 이게. 그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예? 야, 이거는 이게 세 개가 있는 이유가 네. 제가 여기 오픈했을 때는 3연패를 해서 3연패, 네. 3연속 우승을 했죠. 연속. 아! 예, 이제 전문용어는 그만 헤쳐먹으세요. 라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되게 롤모델 같은. 아이! 컷! 왜냐면 저는 이제 영감을 얻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운동을 다 잘하셔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예. 다리 운동을 또 잘하시면은, 상체 밸런스도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전면, 대퇴 4두근 운동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해서, 좀 선피로를. 드릴 건데. 아, 이걸로 선피로요? 힘을 주면 4두근. 우와! 우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게끔. 으여! 발목이 무릎보다 더 올라가시죠. 아, 이렇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제 손 조아보실게요. 와, 이렇게? 네, 이 느낌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런 포인트 되게 좋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그렇죠. 그러면 안 떨어지게 둘. 최대 신장하신 다음에 올리시죠. 올리고. 다시 쭉. 아, 잠깐만. 야, 이제. 엄마! 야, 너 똑바로 안 해? 셋. 넷. 다섯. 오케이.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아, 이렇게. 뭔가 내가 입을 안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오, 이거. 다 늘리네. 나 진짜 못.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제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가 이거. 아, 오늘 세트는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동작씩 설명드리면서 포인트만 잡아주는. 오, 이 텐션이 좀 심하네. 이렇게. 아, 맛있다. 타들어간 느낌 나요. 오, 죽어. 보통 이제 익스텐션은 저 같은 경우 체중 본인 체중 무게까지 밝혀 주시죠. 그렇지 마세요.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면은 저는 이제 끝나고. 아, 여기 근데 여기 대퇴 이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시면. 아, 네. 아, 진짜요? 아! 와! 끝나시는 거. 이게 이제 제 키에 맞췄는데, 예. 거의 이 둥근이 발목선까지 보이게 끝까지 늘려주는 거. 어, 풀스쿼트 하시네? 그 상태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 풀스쿼트 하신다. 열. 안 나왔어. 아! 선생님 도와줄 때마다 더 힘들어요. 아, 그래야 이제 고관절 각도 때문에. 아! 아, 이거 하나 더 꼈어. 나? 아! 아, 아니야. 100kg로 20kg요? 어, 일단 한번 해본 데까지. 마연님 나이가 어떠시죠? 저는 88년생입니다. 아,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시죠. 아유,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세 살 더 어린. 들으세요. 그래서, 국민이잖아요, 우리 그때 처음에 네, 날. 네. 인사드렸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동생이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면 되게 빨리 늦는 것 같아. 너무 맛있었어 지금. 1분 넘은 것 같아. 잠깐만. 야, 여기 있어. 아, 내가 까먹었어. 아, 김강민 대단해. 나 이거 안 들어갔거든. 김강민 혼자 다녀왔어. 와. 로우바를 하면은 허리가 많이 숙여지니까 전조도 올려서 완전히 그냥 벽에 기대서 한다는 생각으로 스쿼트를 해서 저항을 앞쪽에 다 줘요. 다리가 좀 기셔서 좀 하단에서 구간 반복으로 다리를 넣으시면 안 돼요? 아, 이 정도만? 오케이. 하나, 셋. 와, 근데 지금 처음 느껴본 느낌이라니까. 질식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무릎 이거는 안 아프시죠? 이거 안 아파요. 그렇죠. 안 아픈데 정신이 아파요, 막걸. 와, 저는 딱 그 처음에 운동 알려드릴 때 다리 운동을 먼저 시켜보고 이 사람의 정신력이 이 정도다. 아니 보통 정신력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성이 다 나오고. 진짜 해보면서 느낀 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안 했었구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와, 근데 이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약간 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진짜 포로 나왔어요. 뭔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게 딱 맞은 느낌 있죠? 그래서 올라오실 때 다리 한번 들어주세요. 와, 이건 5kg니까 충분히 20개 하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무릎 높게 한번 올려볼게요. 무릎 찰 때 딱 누우면서 요렇게 장면까지 스트레칭 하면서. 오, 장면이 확실히 스트레칭 되네요. 우와. 8, 7, 저랑 좀 완전 반대네. 전 다리 운동하는 거 제일 좋아. 싫다고 해도 좋아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골반 충만 안 쏠리고. 셋. 김강민 선생님 이런 것도 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김강민 선생님한테 오늘 운동 같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배웠잖아요. 그래도 참 열심히 살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기 다 저기 다 보란듯 해놨잖아. 처음으로 느꼈다니까요. 아까 저 뭐 핵스쿼트 할 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와,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보통 진짜 프로 선수가 와도 네.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다 끝나고 이제 어지럽거나 예, 예. 지금 약간 좀 어지럽증 나고 구토기 나는데 근데 또 자면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져서 그러긴 입술 많이 붙이는데 자 오늘 김강민 선수님과 함께 했던 하체 원포인트 레슨 정말 지옥 같았지만 또 천국 같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짜 해왔는데 아 진짜 존나 쪽팔려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와 와 진짜 죽인다. catching signs from